오랜만에 에르젠 파이어 쉘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 오랜만이네, 이거. 아, 이거 너무 커, 풀대가. 근데 풀볼인데 풀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게. 자, 스킨부터 펼치고. 최근에 백컨트리 보니까 요거 당근하고 백컨트리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우레탄 창이 너무 백화 현상이 심하게 나서 그거 망했던데요 이거. 아이씨. 우레탄 창 못 쓸 것 같은 정도로 거의. 옛날에는 씨, 눈 감고 쳤는데 이거. 아 진짜 눈 감고도 쳤는데 이거 참 이제 씨, 오랜만에 지금 못 찾겠네. 아, 되게 오랜만에 캠핑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텐트도 좀 큰 거, 좀 사이즈 있는 거 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캠들이 찍으러 다니고 박람회 찍으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캠핑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껌껌할 때 피칭하는 거는 정말 확실히 힘들어요, 그쵸? 보이지가 않아. 어두울 때 피칭 하시려면은,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겨울이라서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해가 졌을 때 껌껌할 때 우리가 피칭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진짜 제일 밝은 랜턴을 하나 가지고 오시는 게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껌껌하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오래 걸려. 그리고 우리 점점 밝을 때도 잘 안 보이잖아요. 아 배고프다 근데. 아 춥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밀어주면서 올리면서 들어줘야 돼. 이렇게 들면서 밀어주면서. 쉽네. 쉽구만. 엄청 쉽네. 옛날에 되게 어렵게 쳤던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마 이게 아닌데? 이게 각이 생각보다 또 안 살더라고. 자, 됐어요. 이제. 오늘은 플라이를 안 씌워도 되겠다. 비 소식이 없는데 뭐 비가 오겠어? 그쵸? 하지만 짱캠핑인데 플라이 칠까? 안 치면 추울라나? 플라이를 치고 안 치고 좀 춥기가 좀 다를까요? 생각을 안 해봤네 그거는. 아 근데 뭐 오늘 이 조그만 텐트에 팬히터 1200 가져왔는데 춥겠어요? 이게 완전 탈착이 돼가지고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둘둘 말아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근데 시즌2보다 시즌3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사실 우레탄 창 포함이긴 하지만 거의 한 두 배가량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세팅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웃도어 웍스라는 화로대예요. 이거 굉장히 가성비 높은 그런 화로대라서 이번에 제가 공구 진행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사면에서 불멍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위에 오덕도 8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리뷰 한번 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원래도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었는데 이거 공구로 하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다가 지금 사하라 프로랑
그릇을 올려놨고요. 저기서 삼겹살 구워 먹을 거고, 여기에 지금 오늘 오면서 갑오징어랑 가리비, 예, 요거 조금씩 사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먹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자는 여기 스노우라인 제품으로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산 랜턴입니다. 요거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오늘 텐트는 보셨다시피 에르젠의 파이어 쉘터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앞에 우레탄창으로 해놨는데 우레탄창 오랜만에 켜놨더니 지금 이 백화 현상이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오늘 난방은 신일 페니텁 1200 가져왔고요. 이쪽 야침 몬테라 야침 깔아놨고요. 아래에다가 침낭 하나 깔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전기장판, 저 전기장판이 지금 2인용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깔아놨고 위에다가 이불이랑 침낭 덮고 그러고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요게 신일 1200이 가스팩이라 가지고 이미 틀어놓은 지 한 10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안에가 벌써 따뜻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예, 막 지금 뭐 꺼내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루에티 파워뱅크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충전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날씨가 추우니까 사하라 프로에도 이 정도밖에 불이 안 올라오네요. 야, 조금 더 따뜻해지면 그리고 고기를 올리겠습니다. 좋아. 아우, 여기 넣어야지 파 넣어야지 마늘 넣어야지. 기가 막히네. 아. 자, 오늘 지팽 맥걸리 컬킨. 아, 오늘 또 저 혼자 솔캠 한다고 또 외롭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방문 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짠짠짠키핑 짜나 하잖아요. 짜나. 아, 짜나. 아, 네. 오랜만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고, 기가 막히네. 요거, 쌈이랑, 요거, 곧, 오징어, 싸가지고 드세요. 아유, 자, 짜기빙! 아우, 좋네. 아우, 드세요. 아우, 속이 싸네. 내가 오늘 아침밖에 못 먹었거든. 아, 맛 드세요. 예, 네, 맛, 막 드세요. 저거 오징어 젓이랑 같이 썼어 먹어. 맛있더라. 오징어 젓이랑 싸먹으면 맛이 또 완전 또 달라.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아우, 기가 막히죠? 이 삼겹살이랑 통파랑 오징어 젓이랑 너무 잘 어울려. 오징어 젓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오징어 젓 사왔어요. 아우, 오징어 젓. 파에다가 이렇게 해서 맛있겠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지? 맛있지? 먹고 싶죠? 짠! 짜기빙! 맛있게 먹어. 아, 이거거든. 아니, 갑오징어를 팔더라고, 마트에.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가서 먹어야겠다, 그러고 사왔지. 이게 지금 얼었어. 한번. 아이스크림 같아. 자, 슬러시. 식감이 막 찍게. 지금 물티슈도 다 얼고 그래. 난리도 아니야. 물티슈도 얼었어? 얼었어. 연예인들도 딱 보고 잘생겼다 그러는데, 뭐. 아, 지금 영하 8도가 됐는데. 너무 춥습니다. 아, 불 앞에 이렇게 있어야지 좀 따뜻하고. 너무 춥습니다. 지금 이걸 못 먹었는데 이게 지금 갑오징어 회거든요. 갑오징어 회가 다 얼어버렸어요.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불멍을 하고 있는데 추운데 왜 밖에서 불멍을 하고 있어? 안에서 불멍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하루 때는 절대 텐트 안으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 장작이 타면 일산화탄소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소주 두 병을 드시고 차에다가 번개탄을 피워두시고 생을 마감하시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좁은 공간에 번개탄 피워두시고 주무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춥다고 텐트 안에다가 화로대를 들고 들어가시는 그런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정말 안 하셔야 돼요. 아무리 추워도 화로대는 밖입니다. 그게 우리 캠핑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게 캠핑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얼었어요.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안에 따뜻하네. 떨어졌는데 그거 아시죠? 기름을 넣고 하는 게 너무 추워서 차라리 춥게 자고 그냥 침낭 뒤집어 쓰고 자는 게 낫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꺼졌어요. 벤틸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보다 훨씬 밑으로 벤틸은 한 이 정도 이렇게 해놨었고 기본적으로 그 스커트 밑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조금 좀 띄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좀 칠 때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벤틸 조금만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지금 뚫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예. 저쪽으로 바람 많이 들어와서 벤틸을 뭐 따로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밑 뒤에서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뜨뜻하게 아주 잘 잤습니다. 얼었다 얼었어. 잘 먹겠습니다. 아, 속이 싹 풀리네. 어제 라방하면서 조금 달려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 입고 자려고 그냥 많이 먹었습니다. 아. 어제 남은 가리비도 넣고 아우 맛있다 가리비 넣으니까 확실히 맛있네. 아 몸에 열이 확 올라오네. 이 뜨끈뜨끈한 걸 먹었어야 되는데.
혹시 안 먹어?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자, 여러분, 이제, 텐트만 빼고는 다 치웠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은 어저께 좀 발도 너무 시리고, 발이 약간 지금 약간 약하게 동상 온 것 같아요. 이만큼, 예,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우리 짱캠핑 영상도 좋댔구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댔구만! 자, 그럼 날씨 너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안전한 캠핑, 그리고 따뜻한 캠핑, 따뜻한 동계 캠핑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짱캠핑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밤!